이게 참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잘못 설정한 의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다 아시겠지만 사회 구성원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불균형한 분배 또는 정의롭지 못한 분배 상태를 가진 국민 경제는 절대로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는 단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동시에 성장하지 못하는 국민 경제는 장기간 분배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과 분배는 늘 일정 정도의 이 공존 관계이기도 하고 일정 정도 갈등 관계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갈등 관계인 경우가 종종 나타나지만 길게 보면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지금 성장이냐 분배냐는 이런 쟁점이 제기된 것은 저는 어떤 실사구시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데올로기 논쟁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시장개혁이나 구조개혁의 기본 방침이 적절치 않다거나 또 그것이 자기의 이익에 손실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이런 정책을 가장 손쉽게 공격할 수 있는 방식이 일종의 경제 색깔론이거든요. 분배 위주로 간다. 성장이 져야 될 것이다. 우리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난 1년 2개월, 3개월 정도 참여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에 일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바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간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제시하고 그런 걱정을 한다면 수긍하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분배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지지하는 이 참여정부가 그 정책을 거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것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앞으로 경제 여건이 좀 더 호전된다면 그때 가서는 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승민 당선자 말씀해 주시죠. 그 유승민 당선자께서 성장이나 분배냐를 이렇게 이 너무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없고 장기적으로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몰려서 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뭐 100% 동감이고요. 다만 그 끝에 이제 이게 실사구시 논쟁이 아니고 이게 이데올로기 논쟁이다.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간 그 시대에 강조해오던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디에 더 이제 강조를 하느냐 그게 있었는데 저는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 1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상당히 강조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분배는 상당히 좀 내실화 알차게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참여정부 집권 1년 동안 분배 위주 정책으로 간 증거가 있느냐 저는 뭐 그런 것도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대신에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일단 참여정부 1년 동안 경제정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분배이고 성장에 관해 경제정책이 별로 없었고 맨날 조중동하고 싸우고 코드 맞추고 정치만 했고 정치 과잉이지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굉장히 우왕좌왕했습니다. 작년에 그 대학 교수들이 이 붙여준 별명이 우왕좌왕 아닙니까? 그 굉장히 우왕좌왕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분배를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성장에 대한 해법을 분명히 특히 요즘과 같이 서민들이 고통받고 일자리가 없고 이런 시절에는 정부가 성장에 대한 해법이 우리는 이거다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작년 어느 때인가 신성장 산업 10개 그거 발표한 거 딱 하나밖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제 색깔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분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를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실현을 시키겠다 이거를 좀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 개 로드맵을 만들면서 제가 기억나는 성장의 방법이 뭔지 그게 없다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짤막하게만 예, 말씀하시죠. 제가 또 반론 짤막하게만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판하신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비판도 좀 저는 실사구시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나라당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을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럼 저희가 뭐 집권당이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또 단기적으로 투자 진작을 하고 또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라면 무엇이든 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왕좌왕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 수많은 경제부처의 공무원들은 지난 1년 동안 다 놀았다는 얘기며 대통령이 하루 일정 가운데 1.6회 정도가 경제민생 관련이었고 전체 일정 60% 이상이 전부 경제민생 관련 회의나 방문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지나치게 이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적인 공격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질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딱 첨언해서 드리면 그 오늘 아마 그 2001년도인가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언론사들과 이제 대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한국 경제를 위해서 한 충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 93년, 94년경 클린턴 행정부 미국 이 클린턴 행정부의 경험을 좀 잘 참고해봐라. 이 클린턴 행정부가 찾은 것이 레이건 시대에 너무나 이 성장 위주, 공급자 위주로 가 있던 미국 경제를 이 성장과 분배의 균형점으로 이동시키는 노력을 했고 지금 한국 정부도 그 둘 사이에 어떤 중간 지점을 지금 찾고 있는 걸로 보이고 수년 내에 이렇게 노력하면 한국은 한국적인 자본주의 형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제 이런 격려성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지적들이 우리에게 매우 그 유용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실용주의적으로 정말로 이 대목에서는 실용주의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개의 소중한 가치를 절충하고 타협하고 또 동시에 어느 정도 성취해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앞으로 오늘 토론에서 저는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글쎄요.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꼭 한국 경제에 적합한 그런 해법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미국에 다양한 뭐 대학 교수가 있고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제 약간 이제 미국의 어떤 성장 예? 그런 좀 이제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이분이 월드뱅크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조금 미국 모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도 클린턴이 그렇게 분배나 아니면 그 레이건 때 못했던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기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레이건 8년 동안 레이건이 잡아놓은 그 토대 위에서 클린턴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정부가 분배에 신경을 쓰려면 우리가 87년부터 분배에 신경 쓰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성장 기반이 다쳐졌기 때문에 그 위에서 분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경제라는 게 길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분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그거 안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내쉬랄 하는데 성장의 해법이 뭔지 그걸 자꾸 찾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 그 마지막에 이제 분배를 통한 성장을 말씀하시고요. 아까 유시민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이 양극화, 불균형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일부러 성장 전략을 그렇게 그런 불균형 전략을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경험을 보면요. 분배가 언제 제일 악화됐냐, 언제 제일 나빠졌냐를 보면 뭐 지니 계수를 봐도 그렇고 상위 10% 하위 10% 나누는 값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한 겁니다. IMF 같이 경제가 마이너스 6.7% 성장할 때 그러니까 성장이 아주 푹 떨어질 때 작년같이 그럴 때 분배가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왜 성장이 안 되면 분배가 더 악화되고 성장이 되면 분배가 조금 좋아지느냐. 그거를 저는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성장이 되면 산업 저변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서민들도 일자리를 더 갖게 되고 그래서 분배 구조가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성장이 안 되고 안 되면요. 안 되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자영업자, 아주 영세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장을 하느냐? 결국은 서민과 아주 경쟁력이 약한 소기업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에서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뭐 그런 성장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 성장의 해법을 가져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분배 구조가 나빠진다는 게 엊그제 아마 재경부에서도 그걸 발표했고 통계청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만약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분배를 통한 성장이니 아니면 불균형이니 양극화니 이런 거를 성장하고 자꾸 오해를 시키고 자꾸 대립을 시키고 그래서 성장을 이야기하면 마치 분배를 반대하고 서민을 반대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건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순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네, 아까 유승민 당선자께서 뭐 듣도 보도 못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저는 듣기도 하고 좀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담병호 당선자께서 하신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것은 1970년대, 80년대에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썼던 논리입니다. 전혀 듣도 모도 못한 것은 아니고요. 또 이론적으로도 네오키인지안들, 신케인즈주의자들 쪽에서 이 모델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학술적 결론은 뭐냐 하면 특정한 국면, 특정한 조건에서는 이렇게 분배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이건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 저 몇 년 전에 독일 연방정부의 재무장관 하던 오스카라 풍테인이 바로 이런 네오키인지안이고 이런 주장을 했던 분 아닙니까? 지금 그만뒀지만. 그래서 전혀 없는 논리는 아니고요. 다만 이 논리를 지금 이 한국 경제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점에 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예, 저도 그 이론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모델을 여기에 적용하기에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위기 상황 혹은 위기적 상황의 그 원인이 과연 그것이 유일한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좀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했다 이래 하시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정부의 어떤 대책이 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일단 중장기적인 어떤 근본 대책은 역시 혁신주도형 성장. 이거에 대해서는 기업 쪽에서도 아마 굉장히 반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주도형으로 가야 된다는 건 기본이고요. 다만 지금 국면에서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분배 상태도 호전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90년대 중반까지 진위계수나 이런 각종 지표로 나타난 분배 상태의 호전이 두드러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외환위기 터지면서 급전직하 이제 상황이 나빠졌는데 다시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려야만 그 다음에 분배를 호전시킬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업의 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투자 여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사내 유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빚 갚는 데 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투자해서 고용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뭘 해줘야 되냐 정부에서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 민간 가계의 소비 능력이 이렇게 취약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뱅크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거나 이렇게 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가계의 소비 능력 혹은 구매 능력을 증대시키는 노력도 이걸 분배로 몰지 말고 저는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협조 좀 하고 동시에 지금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신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구체적 제안을 예. 정부에게 하고 정부가 그것을 같이 상의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렇게 큰 논란 없이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예. 야당과 제게. 지금 설비 투자가 지금 3년째 계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신 그 결과가 지금 설비 투자 계속 3년째 마이너스고 진짜 저는 걱정되는 거는 공장들이 문을 닫고 빠져나가고 개인들도 지금 통계 정확히 잡히진 않지만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개인들이 저는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빠져나가는 돈 그리고 기업들이 아까 현금을 65조 원이나 쌓아두고 지금 투자를 안 한다는 거고 시중에 부동자금이 400조 원이 있는데 투자 쪽으로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진짜 좀 이 아주 한계적으로 막 이렇게 좁게 작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투자 마인드를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해서 아주 발상의 전환 같은 걸 좀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업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게 수도권 공장 총량제 이거를 좀 폐지해달라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노무현 정권 그다음에 열린 우리당이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러니 수도권 공장 총량제 이런 규제는 저는 과감하게 저는 폐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업들이 파주에 LG 필립스가 공장을 짓고 말이죠. 삼성이 아산에 예? 뭐 반도체 공장을 하겠다 그러고 또 화성에도 하겠다 그러고 쌍용이 뭐 평택에다 하겠다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수도권 총량 규제 거기도 물겨 있고 또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기업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업이 투자하고 인프라 다 해주고 학교까지 돼 있고 그런 문화시설까지 다 돼 있는 그런 기업 도시를 만들자는 지금 울산 창원이 기업 도시 아닙니까 이미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요구는 저는 그게 무슨 진재벌이고 친기업이 아니라 그런 거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비 투자가 이렇게 마이너스고 지금 기업들 밖 해외로 도망가는 기업들을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붙잡아야 될 판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정부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게
뭐 정경련이 요구하는 거다, 누가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건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고 기업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좀 허용하자.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 거기 하나 더 얹어놔도 됩니까? 예를 들면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철폐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출자총액 제한도 그것도 예. 아주 시대착오적인 거고 그것도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천상 제가 리스폰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예, 유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승민 당선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제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상충하는 어떤 정책 수단을 선택하면 그것이 어떤 가치는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가치를 훼손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투자 촉진이라는 가치가 있죠. 이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짓밟는 것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하자든가 수도권 정도법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든가 이런 얘기는 만약 우리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발전에 관한 여러 전략을 마련하고 그것이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저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다 없애는 식으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또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해서 다른 가치를 너무 심하게 바른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검토의 가능성은 있죠. 물론 예. 있는 것이고요. 기업이 왜 투자하지 않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제 이론에서 살펴보면 예상 투자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고 있죠. 일종의 그 뭐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 비슷해요. 사내 유보도 엄청 많고 금리도 굉장히 낮은데 정부가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아무리 써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 전망이 몹시 낮기 때문이거나 그러니까 수익성 있는 투자거리가 없거나 또는 수익성 있는 투자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쳐놓은 규제 장벽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집행할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투자 수익 예상이 예상 투자 수익률이 낮은 어떤 사업밖에 없다면 우리가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의해서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찾던가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이미 수익률이 있는 투자거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때문에 막히는 게 있다면 이건 대화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삼성전자가 기흥인가요? 그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거나 또는 쌍용자동차가 이제 또 평택이죠, 거기가? 평택인가요? 그 공장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 수도권 전체의 공장 총량 규제나 수도권 정비법의 규제를 다 푸는 방식으로 하자고 해버리면 실제 필요한 일도 불필요한 논쟁이 휘말려서 못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제 규제를 네. 풀자는 말씀이시죠.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일장일단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의 국면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은 그런 것들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만큼은 풀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 그걸 지나치게 있겠죠. 일반화해서 예, 예. 아, 수도권 규제 전체를 풀어버리자든가 이렇게 되면 아니요, 공장 총량제를 풀자 그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투자를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 문제는 그러니까 많이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예. 기업 사이에 또 여야 사이에 예. 굉장히 실용적이고 정말 실사구시적인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예. 하나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공자본 창출해서 예. 계열사 지배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상위 14개 그 재벌기업에만 적용하죠? 자기 사업을 위한 신규 투자나 이런 거 출자하는 건 뭐 투자하는 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관련 업종에 투자하거나 신산업에 투자하거나 신기술 투자하거나 벤처 투자하거나 이게 아무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의 신규 투자 설비 투자가 늘 수 있다는 논거를 한번 제시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한번 검토해 보죠. 그런데 뭐. 저는 그런 논거를 못 봤거든요. 방금 두 분께서 출자 총액 제한 제도가 이게 이제 순자산의 25% 이내로 규제를 하면서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까지 합니다만은 기왕이면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굉장히 이제 예외 조항을 많이 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많이 뒀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가지고 기업들이 전혀 여기에 제약을 안 받고 투자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현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진 않고 기업들이 하고 싶은데 출자 총액 제한에 걸려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고 투자 여력이 굉장히 많은 기업 특히 이 제한이 25%면 25%라는 제한보다 훨씬 이렇게 많이 남은 기업 그런 기업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25% 이렇게 딱 걸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그런데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예외조항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투자를 못하는 그런 실질적인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무용지물이면 규제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무용지물은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출자를 못하는 아니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네. 이현재 부총리께서는 출자총액 제한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 폐지에 가까운 폐지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그런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이현재 부총리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출자와 투자를 구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방금 예. 이제 유시민 의원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출자라는 거는 이제 자본이 참여하는 거죠. 그죠? 예. 투자라는 거는 출자가 투자 안에 이렇게 포함된 개념이죠. 그런데 출자는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죠. 아니요. 출자가 투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예. 예. 모든 출자가 투자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예. 원래 도입했을 때부터 예. 우리가 말하는 실물 투자 그죠?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이고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실물 투자가 아닌 그 가공의 자본을 창출하기 위한 출자, 순수의 출자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적용 범위가 극히 좁거든요. 아, 예, 뭐, 지금 이것이 원래 의도는 그런데 실제 투자가 수반되는 출자도 같이 있죠. 규제를 받죠. 받죠. 그런데 예, 예. 그 예외 규정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투자들이 다 허용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물론 불만이 있고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를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을 저는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뭐 굉장히 큰 이슈는 아닙니다. 큰 이슈는 아닌데 거꾸로 유시민 의원님께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유엔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런 규제는 이게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규제고 그다음에 가공자본 증식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주회사는 허용하거든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는 것도 이것도 어차피 가공자본입니다. 그런데 유회원님께서는 이 출자 총액 제한을 언제쯤 그러면 없애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은 너무 복잡한 문제라 제가 여기서 답변 안 드리겠고요. 네. 이제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이런 제도를 왜 우리만 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말 의문의 핵심은 네. 이런 규제를 그러면 유회원께서는 네. 언제쯤 없애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규제가 도입된 것은 이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그 몇 개의 몇 사람의 집안이 국민 경제 전체를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조그만 나라 어떤 데 이상한 데 빼면은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상장 기업 중에 위에 10% 이렇게 하면 다 재벌 기업이고 전부 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먹는 데에 따라서 국민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바람직한 기업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제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기업 경영이 투명화되고 합리화되고 어떤 개인이나 일족에 의해서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태 이런 것이 심각한 우려를 낳지 않을 정도로 됐을 때 그때는 이런 규제가 필요 없죠. 당연히 실제로 이 법을 국회에서 법을 바꾸려면요 제일 문제가 서울 인천 경기의 국회의원들하고 충청도 국회의원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이 정권이 행정 수도를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최대의 수혜자가 충청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다 옮기고 나버리면 이 공장 총량 규제 이게 절대 못 풉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호기다 이겁니다. 근데 너무 이제 주관적인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예? 맛 바꾸는 설득할 좋은 주관적인 기회다. 설득할 예.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투자가 그만큼 절박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이거 한 간단히만 지금 시청자들께서 아까 그 유시민 의원님하고 또 이제 우리 김영배 부회장님하고 사이에 약간의 이제 설전이 오가면서 투자 사보타지라는 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입당하셨죠. 예? 축하드리고 이제 진짜 여당이 되셨는데 근데 재벌들이요. 재벌들이 의도적으로 경기 나쁘게 하려고 그러고 사정 같은 거 피하고 개혁 피하려고 투자 사보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권 초기에 특히 1년 차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그런 거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쳐다보지 말고 지금 투자가 얼마나 어렵고 투자가 안 되고 얼마나 어려우냐 사보타지 무서워가지고 투자 촉진을 못한다. 저는 막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만약 그런 마인드라면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 싶은 생각이 아니, 좀 듭니다. 제가 예. 말을 하는 걸 다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맥락에서 제가 고민한다고 물론 그런데 그 투자 사보타지라는 이게 게 이 대한민국은요 예. 대통령 혼자 움직여 하는 나라도 아니고 정부 관료들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도 아니고 이미 예. 국가와 민간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힘의 균형이 있어가지고요. 정부 마음대로 절대로 못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기업과 재계와 정부 혹은 대통령과
그 대기업 사이에 정말로 허심탄회한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알겠습니다. 서로 힘의 한계와 자기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자, 말씀 중에요. 아까부터 계속 강조해 오신 게 이제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의 하층 관계에서 이제 중소기업한테 일종의 그 착취라는 말 표현 안 쓰셨지만 중소기업한테 굉장히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닫힌 경제 같으면 그런 말씀이 가능하신데 이게 우리 경제가 이제 굉장히 열린 경제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부가가치가 조금이라도 낮은 공정은 다 회사 바깥으로 자꾸 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떼면서 세계 어디에서 제일 싸게 이렇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나 이걸 찾는 그런 세상인데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대기업의 뭐 대기업한테 주주한테 돌아가는 거 주식 가격이 오른 거 이렇게 이제 일일이 카운트를 하시면서 이제 중소기업한테 너무 안 간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과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이미 온 단계에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이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포인트가 저는 조금 좀 딴 데 갔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비정규직 문제는 진짜 이거는 진짜 약자의 문제입니다. 약자의 문제고 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또 출신이시고 한국노총에서 오신 분이고 아주 조직화된 노동계 안에 강자의 대표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강자들께서 약자를 지금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 건데 이왕 걱정을 해주시는 김에 이 문제는 정부가 혼자는 해결 못할 겁니다. 그다음에 네. 이 모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정규직화도 뭐 이런 데 다 드는 이 모든 비용이 기업한테 다 부담하라 이러면 그 말은 좋습니다. 그 뭐 그래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다만 그래 되면 기업들 여기 남아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 문제말로 노사정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문제고 네. 그래서 이 문제말 앉아가지고 진짜 노동계의 강자분들께서는 얼마나 좀 양보를 하실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실지 예. 그리고 기업들은 어떤 목소리를 하실지 이거는 진짜 대화가 필요한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이 부분 반론 있으시면 한 번만 듣고요. 유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예, 뭐 반론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데요. 예, 말씀하세요.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시청자 전화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개방경제니까 뭐 다 참아야 된다 이거는 아마 이제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거고요. 다만 저희 이제 열린우리당 총선 공약도 그랬는데요. 비정규직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은 철폐해야 됩니다. 이게 고용기간이 짧을 한정해서 기업에게 이제 임금비 부담이라든가 또 노무 관리 부담을 덜 주고 또 유연성을 강화해주는 이런 취지는 뭐 좋을 수 있으나 이걸 악용해서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또는 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 사회 안전망 속으로 좀 더 깊이 이 편입시키는 조처가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민주노총이나 혹은 노동계 쪽에서 계속해서 민주노동당도 포함해서 계속해서 고용 안정화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이것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또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고용 안정을 강화하고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면 할수록 노동계층 안에서 인사이드인 정규직과 아웃사이드인 비정규직 사이에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책에 관해서는 좀 저는 신중하게 예. 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